피부 노화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 아니라 피하지방, 근육, 뼈 등 전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너무 과한 시술을 받게 되면 티나는 얼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기쁨병원 피부미용센터 과장 피부과 전문의 박형권입니다. 환자분들이 피부과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턱라인이 처지는 것 같아요. 더 젊고 예뻐지고 싶은데 필러 맞으면 될까요? 꼭 피부과를 찾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피부 노화가 무엇이고 이러한 노화를 되돌리는 각종 시술, 즉 항노화 시술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은 말 그대로 노화를 되돌린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노화를 적절한 방법으로 지연 또는 복구시켜 더 젊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노화를 완벽히 되돌리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 과한 시술을 받게 되면 누구도 원치 않는 티나는 얼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 아니라 피하지방, 근육, 뼈 등 전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노화는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싶은 미용적인 요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접촉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의 발생과도 연관을 가지므로 보다 폭넓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 표피의 두께가 감소하고 피부의 장벽 기능 감소가 유발되면서 상처 감염에 취약해지며 표피의 수분 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진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콜라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화된 피부에서는 콜라겐 생성 능력이 감소하고 분해는 증가되어 콜라겐의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됨으로써 탄력 섬유가 영향을 받아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피와 진피의 변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졌어요, 푸석푸석해요, 잔주름이 늘었어요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부 표면의 변화 외에도 지방층, 근육, 뼈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볼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피하지방의 지방 합성이 억제되어 전체적인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해골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지방 조직이 아래로 처지면서 턱라인이 흐려지고 입 주변이 불룩한 침술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얼굴의 지방이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고 각 구획의 섬유화 정도가 달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로 이러한 해부학적 지식을 잘 이해해야 이에 따른 맞춤 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들로 인해 피부과에서는 여러 치료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주름 완화를 위해서 보톡스를 놓고 피부 표면의 건조함과 푸석함을 호전시키기 위해 연어주사, 울광주사와 같은 스킨 부스터나 초음파 관리를 시행하게 되며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힘을 주기 위해 콜라겐 합성 부스터를 사용하거나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또한 처진 턱라인과 이중턱 볼륨 교정을 위해 인모드와 같은 고주파 장비나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고 군데군데 부족한 볼륨 교정을 위해 스컬트라, 필러 등을 주입합니다. 이외에 광노화로 발생한 얼굴의 흑자나 잡티, 기미, 모세혈관 확장증 등을 교정하기 위해 색소 레이저와 혈관 레이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부 장벽 기능 악화로 인한 피부염 발생 시 이를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항노화 치료라는 것을 단순히 여기 주름을 펴주세요, 기미를 치료하고 싶어요처럼 국소적인 치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전 방향에서 광범위한 교정이 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보톡스, 스킨 부스터, 레이저, 필러 등등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술은 각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항노화 치료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로 묶여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그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것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구현 가능한지를 예측해보는 맞춤형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체계적으로 시술함으로써 항노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